안녕하세요. 이런저런 뻘소리 많이 하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연봉 1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연봉 1억인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되게 꿈의 숫자잖아요. 연봉 1억은 되게 돈도 많을 것 같고, 돈도 되게 금방 모을 것 같고, 뭔가 강남에 되게 비싼 아파트에 살것 같은 이미지인데, 내가 뭐, 종잣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연봉 1억이면은 대충 얼마를 벌고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연봉 1억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아니라 순수익으로 세금을 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달에 실수령액이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1억이면은 저도 그냥 대충 생각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1,000만 원이 되려면은, 연봉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1억 5천 이상에서 2억 가까이 돼야지, 실수령액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는 것 같고, 650만 원, 이게 1년으로 치면은, 12를 곱해가지고, 7,800만 원이 돼요. 7,800만 원이면 꽤 높죠. 아마,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저 같은 프리랜서라면은 조금 더 떨어져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떼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7,800이라고 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7,800이면 그거 많이 모으면 금방 큰돈 되겠네 싶겠지만 내가 연봉이 만약에 1억이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봉 1억이면은 일단은 약간 연봉 1억에 맞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연봉 1억인데, 물론 그래도 그냥 차 없이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약간 마티즈 타고 다니긴 조금 그렇잖아요. 아니면 모닝 타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사치를 부려서 내가 외제차를 사지는 않더라도, 국산에서 뭐 그랜저나 뭐 K7 정도는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인데 외제차를 안 사고 그냥 그 정도 사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되게 욕심 없이,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차를 살때 3년 할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3,600 정도, 그랜저 적당한 옵션 하면 3,600 정도 하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차값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유지비 같은 거는 뭐한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 텐데, 그거는 그냥 일단 제외를 할게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막 엄청 좋은 강남 아파트엔 못 살더라도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서울 중심가에서 좀 근처에 살아야 될 테고 강남 원룸이나 아니면은 뭐 공덕 같은 데 원룸이라도 살아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되게 낮춰서 얘기하는 건데 한 보증금 5천에 80. 그러니까 되게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강남에서 사람이 살 만한 집을 하려면은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냥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연봉이 1억인데 후배들을 만나건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건 뭘 하더라도 좀 밥을 사거나 그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적게 적게 해서 생활비를 한 100만 원 쓴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것저것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한 그랜저 정도 유지하고 집 월세랑 그리고 그냥 생활비 해가지고 한300 정도 잡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아낀다고 생각을 하면은 250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뭐 친구들이랑 술 자주 안 마시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내가 연봉 1억을 벌면은 막 맨날 비싼 거 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간소하게 살면은 250 정도. 그렇지만 차는 한 그랜저 정도. 36개월 할부로요. 그래서, 진짜 빡세게 모으면 1년에 4,800. 여기다가 더 들어가면 한 5,000 정도. 5,000 정도 번다라고 해보죠. 물론 여기서, 뭐, 종잣돈이 얼마냐에 다르겠지만,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울에서 약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연봉 1억인 사람이면은 조금 그래도 중심 쪽에 비싼 아파트에 살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사는데, 저희 동네에도 좀 괜찮은 아파트를 살려면은 5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1년에 아파트 값이 한 1억 정도씩 오르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넘기더라도 연봉 1억인 사람이 진짜 아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을 저금을 해요. 근데 그게 10년이 돼야지 5억입니다. 근데 10년이면은 아마 아파트 값이 두 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5배는 오를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 진짜 제가 낮게 잡아가지고 1억, 1.5배인 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5년을 벌어야 되는데 5년 지나면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은 연봉 1억인 사람이, 물론 뭐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약간 좀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아무튼 연봉 1억을 계속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완전히 내 현금으로 살려면은 15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벌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땡겨서 쓸수 있겠지만, 요즘은 또 대출이 뭐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없더라고요. 한 집값에 한40% 받을 수 있나? 옛날처럼 뭐80% 대출이 제가 들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1억을 해도 별로 그렇게 되게 좋은 집에 살고, 막 외제차 끌고, 맨날 이렇게 호텔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고, 그런 삶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아니라 내가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3,400 정도 된다라고 해도 집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출을 받으면은 삶의 질이 아까 얘기한 것보다 더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한 달에 한 2,300씩 대출로 나가야 되니까 돈 모으거나 뭐 하는 게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1억만 빌리더라도 사실은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갚아도 한 10년인가 갚아야 되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로 산다라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거기까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그러니까 물려받은 집이 있냐 없냐. 저도 지금 물려받은 집이 없어서 저 혼자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려받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물려받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돈이 단돈 한 진짜 이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도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5억도 되게 제가 싸게 잡은 거예요. 5억 정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한 달에 한300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뭐 생활비로 이것저것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한 달에 한300 정도 버는 것만큼 아파트 값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아파트 값이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집을 물려받고 그냥 적당히 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더, 뭐랄까, 삶의 질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케바케긴 하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연봉 1억 정도 이상 받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아, 돈좀 적게 받더라도 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돈좀 적게 받지만 마음 편히 살수 있는 뭐 그런 일도 잘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연봉 1억이 참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연봉 1억이어도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결론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 더 깝깝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새벽에 작업하다가 뻘소리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뻘소리라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